안녕하세요. 강사 박현숙입니다. 인벤터 프로페셔널 2018 버전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인벤터 같은 경우는 CAD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따로 구매한다는 것은 단가 자체가 높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토데스크 코리아사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학생 인증을 받으신다면 2018뿐만 아니라 다른 버전에 대해서도 다운받아서 사용 가능하시는 부분입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준비 안 되신 분들은 오토데스크 코리아사에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18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인터페이스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버전에 따라서 인터페이스 자체는 조금씩 틀리고요. 명령어 자체도 조금씩 틀립니다. 인터페이스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위에는 이제 어차피 모든 파일들을 보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지만 새로 만들기, 열기, 저장하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리본 메뉴들이 있죠. 인벤터에서는 부품, 도면, 조립품, 프리젠테이션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부품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단품, 부품 하나하나 스케치를 해서 모델링 하는 과정이고요. 도면. 부품을 만들었으면 도면화 한다든지 조립을 했을 때 도면화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이 됩니다. 조립품은 단품들을 여러 개 어셈블리 시키는 과정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은 조립품에서 조립되어 있는 아이들을 불러와서 조립하는 순서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요거를 시뮬레이션 시킬 수도 있습니다. 구동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프리젠테이션을 씁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각각의 확장자가 다 틀립니다. 그거 유의하셔야 됩니다. 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2018에는 이제 요렇게 책은 문서라고 해서 요런 파일 유형들이 어떤 유형들인지 또는 프로젝트에서 뭐 바로가기뿐만 아니라 어디에 저장되었는지 요런 것까지도 다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저희가 이제 조립을 할때 필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뭐 엑셀이든 다른 문서 작업을 했든 어딘가에 파일의 경로를 선택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인벤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장을 다 부품별로 한 파일 안에 만약에 A라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요 안에다가 저희가 폴더를 다 만들어서 부품을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프로젝트는 이큰 덩어리를 설정하는 게 프로젝트입니다. 나중에 인벤터 스튜디오라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 기능에서 볼트라던가 뭐 앵글, 형광유, 베어링 이런 부분이 규격화되어 있는 부분은 인벤터를 설치할 때 자연적으로 다 깔려져 있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격품들을 불러와서 저희가 조립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젝트를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이 과정에서는 프로젝트 설정까지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 않고요. 요 부품 도면화도 저희가 지금 필요 없고요. 부품 조립품 요까지만 부품 조립품까지만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